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MRI 상담소 사례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과연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로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비수술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경피적 척추신경성형술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과 또이 치료를 받고 쾌호가 잘 되었던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분도 많아지시고 이제 아기들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키우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환자 사례분도 60대 중반에 이제 할머니이신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딸과 이제 사위가 다 이제 직장을 나게 되니 그분들의 자제를 손주를 맡아서 키우게 되면서 디스크가 생겼던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사실 이 디스크 탈출증이 좀 비교적 좀 심한 경우였습니다. 수술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원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비수술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경과가 굉장히 좋아졌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환자분의 수술 전 사진인데, 허리를 옆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배꼽이 있는 배 앞쪽이 되겠고, 여기가 등 쪽이 되겠습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뼈하고 뼈 사이 보면 이렇게 마디가 보이는데, 밝은 마디일수록 건강한 디스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검게 변하면 이제 퇴행성이 진행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3, 4번 사이 디스크도 좋지가 않고, 4, 5번은 사실 오래되면서 디스크가 완전히 이제 내려앉아 있는데, 이건 오래되면서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통증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통증의 원인은 이 5번과 선추 1번 사이의 디스크가 이제 문제였는데,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치정인 증상이 우측 하지 방사통, 즉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디스크가 좀 부어 있고요. 또잘 보시면 이렇게 새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회색빛의 어떤 부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디스크가 우리가 터졌다고 하죠. 파열됐던 경우인데요. 터져버린 이 디스크 파편 조각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던 이런 경우라고 볼수 있겠고요. 정상적인 디스크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도 이제 신경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우측으로 나오면서, 자, 이거는 이제 왼쪽 신경이고요. 이제 오른쪽 신경인데, 오른쪽 신경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부어 있는 상태, 그 디스크가 이제 우리가 약간 튀어나왔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된 경우는 바로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왼쪽 신경이고요. 오른쪽 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건 바로 이 신경과 비슷한 이 덩어리인데, 이게 바로 디스크에서 떨어져 나온 디스크 파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파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온 디스크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털을 떨어져 나온 디스크 조각을 빼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죠.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터졌던 부위가 흡수가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가 이제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좋은 경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신경 부종을 좀 가라앉히고 디스크의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신경성형술이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수술 치료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환자분 시술했던 그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환자분 허리를 옆에서 보면 여기 이제 꼬리뼈가 있는 쪽이고요. 여기가 그 말썽이 됐던 디스크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엎드려 계신 상태에서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튜브가 보이는데, 요 관이 우리가 그 신경성형술을 하는 카테터를 넣기 위한 관인을 넣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관 안쪽에 아주 가느다란 침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우리가 머리카락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관이고, 이 관이 신경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 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됐던 이 디스크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요거는 이제 디스크 쪽에 약물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말썽이 되던 디스크 있는 부위가 이 부위고,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가 들어가서, 잘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데, 이곳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약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영제를 이제 같이 믹스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약이 얼마큼 들어간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던 디스크뿐만 아니라 위쪽에 좋지 않았던 부위까지도 약이 잘 들어가는 그런 거볼수 있겠고. 자, 이렇게 신경성형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빨리 호전됐던 이분께서는 다행히 입원하지 않고 하루 정도 이제 보통 하지만 하루 후에 바로 집으로 복귀해서 아기를 보고 이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신경성 수술 같은 이 비수술 치료 방법이 근본적으로 디스크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의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파열됐던 디스크가 좀 흡수가 되면서 경과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디스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수술이고요. 그래서 이 신경성 수술이 디스크를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술 후에 저희가 꼭 권해드리는 것이 이제 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통해서 척추 근육이 튼튼해지면 치료뿐만 아니라 다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성수술 같은 비수술 치료와 운동요법을 통한 근육 강화는 하나의 그런 치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